안녕하세요. 소담공방의 공예 작가 나경희입니다. 프랑스 자수 스티치 기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럴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럴은 산호라는 뜻입니다. 산호와 같은 모양이 나오는 스티치 기법입니다. 선으로 놓으면서 중간중간에 매듭이 생기게 수를 놓는 스티치 기법입니다. 수를 놓고 보면 마디가 보여서 식물의 줄기를 표현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나온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매듭 없이 시작을 할게요.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고요. 0.8mm 정도 위로 가로로 원단 세로를 집어주세요. 두 올이나 세로를 집어주면 짧은 매듭이 생기고요. 원단을 길게 집어주면 매듭이 크고 길게 생겨요. 먼저 세로 집어주고 바늘을 중간까지 빼줍니다. 실을 왼쪽에 나온 바늘에 한번 감아주고 왼손 엄지로 살짝 눌러주고 바늘 빼주세요. 엄지를 떼지 않고 실을 끝까지 잡아당겨줘야 매듭이 원단에 착 붙습니다. 매듭이 느슨하게 만들어지면 수가 예쁘지 않고 일자로 나오는 수가 움직이게 돼요. 매듭을 원단에 붙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무리는 밑으로 빼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줄을 더 놓아 볼게요. 원단에 매듭이 예쁘게 붙을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줄기에 가시가 있거나 마디가 굵은 줄기를 표현할 때는 원단을 조금 더 집어서 매듭을 크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디가 굵은 줄기가 나온답니다. 예쁜 꽃자수를 놓아볼게요. 밑그림을 그려왔어요. 여기를 밑그림을 빼고 그려서 수성펜으로 살짝 그렸어요. 수틀에 끼우고요. 잎을 코랄 스티치로 놓아줄게요. 매듭 없이 시작을 해주세요. 고리에 끼워서 시작을 할게요.
꽃이 있는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로 놓아줄게요. 줄기를 다 놓았고요. 가운데 봉오리는 백스티치로 테두리를 놔줄게요. 꽃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놓을게요. 노란 꽃 속에 수술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놓아줄게요. 꽃 밑에 바구니는 러닝 스티치로 놓아줄게요. 아랫부분은 백스티치를 놓겠습니다. 바구니 음영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놓아줄게요. 살짝 겹치는 걸 표현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백스티치를 놓겠습니다. 이쪽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음영을 표현을 해줄게요. 노란 꽃 바구니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꽃자수였습니다.
프랑스 자수 스티치 기법 코럴 스티치를 배웠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스티치 강의는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는 스플릿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기,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기,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